자, 위드텍의 변동성이 24.08%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위드텍이냐? 아니죠. 뜬금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위드텍을 이미 신규 상장주란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인데 어차피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의 흐름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위드텍의 흐름을 같이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정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드텍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 들여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들여다보고 바로 그냥 푹 치고 올라갔죠. 10월 30일 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날 41,567원 뭐 41,6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42,400원. 그렇게 해서 돌려질 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수반되어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1분분 기준에서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 신규주들을 들여다보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센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센코가 센코의 흐름이 아이고 센코도 움직이네 또 센코의 흐름이 지금 100만 주 나서 조금 버거운데 교육용 1%로 들어갑니다. 신규주들 뭐다 순환성으로 한 번씩 만져보겠다는데 뭐 그래서 센코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13,400원에 들어가서 17,000원대를 목표 주가로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위드텍 보겠지만 센코도 같이 보죠. 그래서 교육 1%. 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창피하지만 뭐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해서 센코 기준에 지금 뭐야 이게 문자들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변동성에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1%입니다. 1%. 그냥 없다라고 치고, 없다라고 치고, 뭐 16,000원 편입 그렇게 해서 18,000원 목표.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명확해야 되겠죠? 손절 뭐3% 480, 500원 잡고 15,500원 손절. 벌써 또 VI야. 들여다보자마자 뭐 이런 날이 다 있어. 아침에는 피플바이오 얘기하는데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는 녹십자 캡처하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또 위드텍 상한가 아 위드텍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위드텍 상한가 축하드리고 센코 지금 들어가죠 뭐. 자 기준점 16,500원으로 기준을 잡고 VI 발동 됐을 때 16,350원으로 이렇게 VI 해놓고 그 다음에 18,000원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5,500원 손절 이렇게 그렇게 하고 교육용 1%만 일단 들어가 보는 걸로. 위드텍도 이제 좀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VI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오늘 뭐 이게 오늘 희한하네요, 그죠? 위드텍 상한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조정 선생님도 계셨고, 10월 30일 날 우리가 일단 어찌됐건 들여다본 종목이고, 신규 종목 기준에 이제 뭐 피플바이오나 이런 쪽에 같이 놓고 보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센코까지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요. 뭐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죠. 뭐 소형 주들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 못하지만. 일단은 센코하고 위드텍하고 같이 묶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좀 씁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든지 이러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무게감을 실어가자는 거죠. 센코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식사 가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센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넣고 보시고요. 문자 범위는 이렇게 해서 먼저 발송을 해드립니다. 엄마 저쪽 그 문자반에는 아직 못 나갔나 본데. 허허. 이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고. 문자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용 이런 종목은 오늘 하루 종일 겪은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위드텍은 일단 차익 실현을 절반 하시고 뭐 얻어 걸린 수익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차익 실현 절반 하시고, 그리고 야, 센코도 무슨 뭐 어쩌라는 거야? 피플바이오도 이러고 센코도 이러고. 근데 이건 뭐 예전처럼 뭐 계속 들여다보던 그 흐름 그대로잖아요. 지금 위드텍 얘기하면서 자 순간적으로 센코 오른 센코 푹 위드텍을 우리가 얘기 꺼낸 것이 조금 전에 한12% 13%인가요? 한뭐그 정도 자락 범위에서고 여기는 이제 뭐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 이렇게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뭘 들여다보실 수 있냐면 지정 구분 쪽의 기준에서 신규 상장주 당일 또 최근 신규 상장 종목 60개 날짜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그 최근에 된게 위드텍 사거래일이죠. 이 차익 실현 이제 절반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위드텍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10월 30일 날 우리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종목이고 348350 위드텍 기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조금 전에 기준이 그러니까 뭐 45,000원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건 뭐 오늘은 참 피플바이오 뭐 위드텍 센코까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단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에서 들여다보고 또 편입을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주력주가 시원한 움직임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흐름이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량 일단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3%면 얼마야? 5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5만 5천 원 그리고 뭐 어차피 예, 일봉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고요. 5분봉, 뭐 30분봉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0분봉의 기준. 또 오늘의 5분봉. 오늘의 5분봉. 그리고 센코도 마저 봐야죠. 그리고 일봉 하나. 좀 대단하네요, 오늘. 아이고, 연포님. 아이고. 연포님 금방 아유, 그래도 몇몇 분들 잡으셔가지고 아까도 이제 피플바이오도 몇몇 분들이 잡으셨고 어우 그래도 오늘 예, 잡으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맛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교육용 문자 사인을 안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이번 주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자 사인을 드리게 된 거고. 바이브 컴퍼니? 예. 아우, 센코도, 야, 이거 뭐, 신규주도 오늘 다 난리네, 이제. 예? 야. 들어가자마자, 이제, 피플바이오는 차익 실현 잘한 거고. 이거 뭐, 오늘 또 방송 나가면 또 악수 난리 나겠는데, 이거. 야, 이런.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위드텍스앤코 뭐 아이고 앤코도 이게 뭐예요? 교육용 녹화를 하려다가 뭐 교육이나 마나 그냥 뭐 그냥 주구장창 날라가니까 뭐 어차피 편입이도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센코도 똑같이 30분 봉. 뭐 사실상 의미도 없고 이게 시가총액이 또 너무 작고요. 아우 창피해, 돈에 창피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센코는 사실상 상장 첫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뭐 사실 수익을 좀 내고 나온 상태의 기준이었고요. 그죠? 5분봉. 또 5분봉에 1봉. 어차피 센코도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뭐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또 목표 주가 설정되면 원체 지금 변동이 크니까 차익 실현 일단은 절반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종목이 뭐였죠? 그 하나 더 있죠. 바이브 컴퍼니 1700억짜리 이 종목도 뭐 바이브 컴퍼니도 같이 보시죠. 뭐. 바이브 컴퍼니 얘는 거래량이 너무 안 되고 바이브 컴퍼니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그러면 센코가 성공이 됐으니 빠르게 15%까지만 얼마에 3만 2천, 3만 3천원까지만 이뭐다뭐뭐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뭐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이브 컴퍼니 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올라가? 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33,000원이라고 보냅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차피 15% 이상 못 따라붙으니까요. 편입 목표 주가는 그러면 37,000원이죠 뭐 상한가네. 37,050원 상한가 목표 손절 범위는 33,000원에서 3%면 1,000원 빼서 32,000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뭐 변동성이 무슨 뭐 아유 시가총액도 작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아니 무당 어휴 드립니다. 어유. 이렇게 해서 뭐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 야, 이건 뭐 얘기하고 뭐 바로바로야 얘네는 참나 뭐 뭐를 어떻게 하질 못하네. 예? 밖에 계신 분들 이러면 이제 화나신다고요. 그죠? 문자 받고 화장실 가서 몰래 문자 보고 왔더니 주가 올라가 있어. 이걸 따라 붙으려는 거 말려는 거야. 에이, 가격 다 높은 데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오히려 안 좋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주력주 못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정두가 뭐 종목을 못 들여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수익률 대 8차례 우승은 윤정두가 이거 모를까. 바이브 컴퍼니, 일본. 그다음에 역시 30분 봉. 그리고 5분 봉으로 잡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변동성이 한 1, 2%씩 밀리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 하시죠. 그리고 5분봉. 대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뭐 오늘은 피플바이오 때도 그렇고 녹십자 때도 그렇고 그냥 이건 뭐 교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만 수익 나시는 그런 기조가 됐네요. 예.